안녕하세요. 패션의 샘들입니다. 이번에 비듀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연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비듀이라는 브랜드는 이슬로 만든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브랜드로 이 브랜드의 슬로건이 참 좋더라고요. 사람과 공간 사이에 비듀이가 있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마침 연말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계획이 있어서 비듀이와 함께 브이로그를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비듀이를 써봤는데 비듀이의 제품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부양률이 20%가 넘는다는 건데요. 부양률 20%는 향수로 치면 퍼퓸급의 부양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쓰레기를 제때 못 치우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쾌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이 비듀이를 드니까 그런 냄새들이 은은하면서 강한 향으로 다 잡히더라고요. 제가 뭐 사실은 딥티크도 써보고 산타마리아 노벨라도 써봤는데 이만큼 향이 은은하면서 강한 방향제는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연말에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이 비듀이 제품을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번 23년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던 윤대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연말을 정리하는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레이크스 입고 오셨나요? 아니요, 드레이크스 아닙니다. 아, 뭐예요? 아닙니까? 브라운 야드. 아, 브라운 야드. 작년? 목도리는 어디 봐요? 목도리는 몇 년 전에 산 레이더스 제품. 아, 대표님 안경은 어디 건가요? 안경은 규파드입니다. 아. 얼굴까지 다 나오나요? 네. And I knew the spark of love was still burning. There'll be no new. 그냥 오늘 집 앞이라서 아무거나 입고 왔어요. 나인테일러. 아, 나인테일러. 포토 클래식. 가리님. 아이티.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페이퍼 향이라고 책 읽거나 이렇게 집중할 때 주는. 우리한테 딱이네. 국민 대통령 거는 브레스라고 해서 비건인 듯 광고해가지고 애기 있는 집에서도 아 그래요? 엄청 아, 안전한 제품. 이거 어디서 써야 되나 이거 집에서 못 쓰니까 활성했습니다. 참 내가 좋아하는 향이 약간 런드리 느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대표님은 술을 안 드셔서 저희 또 그냥 오셔도 되는 선물입니다. 아 뭐죠? 아 디퓨저다. 우리 살려고 했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직 무슨 향 할까가 제가 안 고르고 있었는데 시트러스 뭐라고? 감귤향. 감귤향. 그냥 감귤 감귤이 아니에요? 시트러스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인서트 한번 찍자. 아 네. 이거 설마 광고지? 협찬이야 진짜로? 광고. 진심으로.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먹는다고? 디자이너 치고 볼펜이 이게 뭡니까? 역시 보나미죠? 선생님 형 을지로에서 뭘 바래요? 을지로 무시바람 해봤는데 지금 자 23년 오픈을 오픈 23년에 하니? 네, 합니다. 한번 소감 한번. 네, 안녕하세요. 투잡이라서 너무 힘들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이 와인 자체가 소빈용 물량에서도 좀 먹기 좀 편하나? 일단 대유튜버 분들에게 맞죠. 100만 유튜버한테 빠른 소감이 없다고.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아 2024년에 100만 유튜버가 되시길 바라며. 그만 레몬향, 라임향. 사람들이 영상으로만 진짜 연병 떤다고 생각하고 돌렸다는 와인 가져 와인 먹으면서 씨. 이 향이 나는 걸 어떻게? 그죠? 그런 향이 나잖아 실제로. 이 브랜드는 좀 처음 봐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일단은 사봤고. 저희가 마루탄가요? 네? 저희가 마루탄가요? 네, 끊자잖아요. 아, 네. 그럼 먹어야죠. 이 정도면 될까? 아니면 더 따라드려요? 네. 더 줘. 아, 너무 조금 달았나? 아, 이게 장난 아니야. 아. 왜 장난 아니에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오늘 제 멤버십 중에 한 명인 찌붕이랑 라이브 3.0 테스트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가 뭔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또 그 친구가 일하는 회사가 리켓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브랜드들은 멤버십들한테 추가 20%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오늘 이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인데리 멤버십 얼마나 알뜰살뜰 합니까? 동화 왔니? 뭘 갖고 왔어? 근데 코드야? 이거 선물한 거야. 이거? 이게 되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딱지 안 봤구나 영상. 아이고. 영상에 다 설명해놨는데 너 안 봤지 솔직히 말하고. 스톨렌 걸프렌즈 클럽이라고. 뭐? 스톨렌 걸프렌즈 클럽. 훔쳐짐을 당한 여자친구.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 그걸 뭐라 그러죠? NTR이라고 그러나요? 잠시만요. 아니, 그 어쨌든 조금. 음악이 잘해. 이거 수위가 있나? 수위가 있나? 아, 이거... 오늘 윤대리 노땅 먹이면 개춤.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여기서 종료하는 아주 그러니까 고객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뭐 입었는지 한번 설명. 아 저는 오늘 과장님 멤버십 쿠폰으로 구매한 이제 허스밴드 파리스의 셔츠, 데니 셔츠랑 벨트, 또 금장이랑 야무집니다. 그다음에 그 플레어 핏 코듀로이 팬츠를 입었습니다. 오늘 약간 좀 소개팅룩. 리켓 대표님 오늘. 저는 이제 올룰로라는 브랜드고요. 여기 골프 웨어인데 올룰로의 이제 초록색 맨투맨 셔츠를 입었고 아래도 이제 올룰로 팬츠인데. 네. 오늘 뭐 입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 지그먼드 헝가리 브랜드 후드티 입었고 저희가 또 이제 이번에 새로 입점한 ERTR이라는 국내 브랜드 카모 패턴 함께 매치했습니다. 네. 연말 소감 한번 해주시죠. 올해 근데 저희 리켓도 좀 많이 변화하면서 엄청 열심히 많이 했는데 내년에 일단 더 많이 해서 윤대리님이랑 같이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봉 23년 어땠어? 무엇보다 이제 23년에 과장님 같은 분을 알게 되어가지고 저 진짜 너무 영광. 어디였어, 진짜로. 내년에 좀 더 바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깔롱쟁이 이거 봐야 돼. 이거 플러팅. 23년 소감. 유튜브도 하면서 좀 저 스스로 취향도 확고해지고 이게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스스로 되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것 같아서 좋고 내년에 더 대리님의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 더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설거지 안 시켰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한 겁니다. 벌써 11시 10분. 치우고 씻고 뭐 하면 12시. 이렇게 수요일도 끝났습니다. 수요일의 끝에 언제나 비주이와 함께. 동시 접속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방송 너무 재밌었으니까 한번 다시 보기 올려놨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끝. 잠자는요. 수면용은 약간 병색이 다릅니다. 병색이 다릅니다.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약간 과일 껍질 향 나면서 은은한 아로마 향 같은 게 좀 납니다. 벌써부터 향이 오는데 좀 잠이 오는 향인 것 같아요. 내일 하루만 일을 하면 됩니다. 우승런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냉정하게 뛸 수 있나요? 지금? 아 그럼요. 믿고 뜁니다. 기왕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몇 킬로 뜁니까 오늘? 이미 젖을 텐데. 예. 10킬로 뜰까요? 아니면 그냥 비 오니까 한 6킬로 정도 가볍게. 6킬로. 6킬로 젖어. 하고 망원우동 구스구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인도. 아
파이팅! 킬로미터당 4분 58초. 고생하셨습니다. 방향제입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 저희 죽도록 뛰고 나서 이게 완전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23년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아, 23년 소감? 아. 올해는 제가 건강만 하자라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건강은 챙긴 것 같은 한 해였고요. 네. 이렇게 막바지를 만나가지고 뛰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뜁시다. 네, 좋아요. 와. 아, 맛있겠다. 맛있게 드시죠.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시작이에요? 네. 쉣룸이라고 좀 머스크한, 머스키한 향인데 그 호텔에서 나온 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게 트렌드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특별해 보이고 이거는 기분 좋은 빈티지 트러커를 입었을 때 Turning the weather will keep us together, so I can honestly say that it'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5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예요? 아, 그 추천 받은 건데 브이로그 찍으면서. 아, 드디어 이렇게 만나네. 전설의 포켓몬을 만나서 좀 이따 사진 한 번만.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진짜. 아, 어, 진짜. 이게 진짜 그림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아니 심지어 이 그림 사시려고 오픈런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이거 저 이거는 그때 못 봤던 건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어 네. 아 그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 뭐 플러 멋있네요. 어 이거 테이크 아이피. 아 테이크 아이피. 아 여기 결제 저거. 아 뭐 샀어요? 저 비트 앤 사일런스 셋업. 어 진짜? 네. 일단 요거는 그 저희가 15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디저트 볼이에요. 아 저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아이스크림 담으셔도 좋고 뭐 과일 담으셔도 좋고 요거 선물로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니트 너무 예뻐요. 이거 어디 거예요? 여기 암피스트예요. 아 이거 암피스트 거예요? 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암피스트가 점점 좋아져요. 그럼 오늘 뭐 입으셨나요? 가디건은 비트 앤 사일런스의 헤비웨이트 울 가디건이고요. 타이도 저희가 제작한 비트 앤 사일런스의 트위드 타이. 셔츠도 비트 앤 사일런스의 버튼다운 셔츠, 옥스퍼드 셔츠고. 바지는 치노 트라우저고요. 데밀 제품입니다. 아 데밀 네, 거구나. 데밀 건데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바지라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신발은 뭔가요? 네, 신발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뉴발란스 574 레가시. 대표님 23년 이번에 고생 많으셨는데 아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업계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뭐 저희도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감사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매장에 와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 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 대인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저녁이라도 한번 잘 드셔야죠. 그니까요. 네. 생각해보니까 올해 저희 뭔가 한 게 많네요. 그쵸? 그렇죠. 영상도 그렇죠. 많이 찍었고. 네. 저희 또 다음에 한번 콜라보도 얘기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요. 그러시죠. 네. 아니, 양말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너무 괜찮아요. 그 두 개.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만 사야 되는데. 오. 응? 와, 와 데밀 스웨트 셔츠 축하드립니다. 와, 와 이 정도면 산 거 아니에요? 와, 다음에 살까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어 잘됐다. 구독자와 같이 데밀 팝업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여러 직종분들한테 나눠드린 다음에 각 직종별로 나오는 페이딩의 특징을 또 캡처하는 그런 또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 옷을 금요일에 또 수거를 해가지고 빨래를 해서 또 출근할 때 월요일에 입으실 수 있게 또 가져다 드려요. 이게 직업이에요. 네. 이 어부가 입으시던 거라가지고 그 갑판 청소하고 그러면은 막 락스도 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워싱들이 생기고 그리고 고무 장화를 항상 신으시니까 장화에 이만큼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오래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쪽에 비교하면 훨씬 또 이제
새 거 같고. 네, 새 거 같고 이렇게. 그런 또 재미가 있고. 또 맨 앞에 있는 거는 지금 표가 없는데 야키토리 사장님이 입으시던 거. 야키토리. 네. 야키토리 하면은 같이 밑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재료 꺼낼 때마다 쓸려가지고 무릎이 다 먼저 나간. 불농사 지으시던 분이 입던 거는 사다리에 맨날 쓸려가지고 여기에 상처가 나 있고 그런 재미가 있어.